하나, 둘, 셋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떻게? 아, 네. 그냥. 안녕하세요. LPBA 프로 최혜미입니다. 그냥 하면 돼요? 네네. 안녕하세요. LPBA 선수 최혜미입니다. 이제 전라도 부안 학교를 다닌 거는 수원. 지금은 천안에 있어. 1994년 10월 5일 29이요. T는 162, B형이 ESFP. 좋아하는 건 딱히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. 그래도 좀 해산물류에 좀 더. 요즘 좀 취미 갖는 게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. 오빠 3명의 저 한 명이요. 많이 맞고 자랐어요. 몸무게도 여쭤봐도 되나요? 몸무게는 50. 네. 50. 네. 으로. 알겠습니다. 그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아,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?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잊지 말자. 약간 준비한 멘트 같은데. 아니.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잊어갈 때쯤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해요. 머리야. 만나.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친해지려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. 다이다이로 이제 소주를 먹으면 세 번 이상 먹으면 친하다. 이게 약간 기준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. 아까 좀 술 냄새가 나신 것 같은데.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? 이거 괜히 얘기했다 욕먹는 거 아닌가? 아,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어제 음주를 혹시 하셨나요? 알콜인가? 아니, 소독하고 들어오고. 아, 그러시구나. 알겠습니다. 그게 그 해설하시는 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인터뷰를 따로 했었어요, 팀에서. 근데 이제 요민지 프로님은 이제 쳤는데 저는 안 쳤다. 그래서 지금 꼭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눈 그냥 지금 감고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들어갔어요. 편집해 주잖아요. 단점이 너무 많아서 제 욕을 하는 것 같길래 좀 소심한 거? 혹시 이상형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? 이상형의 기준 좀 일단 투블럭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요. 마밍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러면 저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, 얼굴, 재력. 재력이죠. 역시 재력이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. 자,
그렇다면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 좀 약간 좀 차요. 카. 자, 카라면 어떤 차종은 그래. 그래. 먼저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죠? 네. 머니. 약간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선수가 롤 모델일까요? 김가영 선수. 경기장에 딱 봤을 때 압박감이나 이런 게 카리스마 이런 게 보여요. 닮고 싶다,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근데 그 롤 모델이라는 그 김가영 선수를 이기고 이제 올라갔어요. 네.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? 만났을 때랑 해서. 네. 저는 그 마지막 공이 솔직히 엎드려치기를 쳤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공이었어요. 근데 그게 득점이 돼버렸더라고요. 근데 저는 또 들어가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인사를 해야 되나? 저게 왜 맞았지? 이런 생각을 하다가 1세트가 끝났었거든요. 많이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? 좀 경기 자체가 뭔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쳤던 거라. 김가영 선수 약간 기에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. 네. 필리핀 대한민국 김가영. 근데 이제 1차 블루원에서 블루원 대회에서 이제 그 웰컴 저축은행 톱 에버리지를 달성하셨어요. 혹시 어땠었나요? 그 기분이. 그때는 솔직히 뚝딱뚝딱 하고 나니까 끝났네? 좀 이런 느낌? 되게 가까스럽게 강재훈 프로님이 또 원래 1위였더라고요. 근데 또 그걸 잡아서 그날 김세현 프로랑 강재훈 프로님이랑 셋이서 고기랑 소주 한잔 했었죠. 머니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솔직히 이게 또 당구만 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. 좀 어쨌든 팀리그에 있는 선수분들이 거의 다 탑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거기에 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혹시 가고 싶었던 팀이 있다면? 요즘 저기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. 뭐가 잘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 잘 돼 있다는?